일단 안전장치 먼저 해놓고 지금 다른 뿌리하고 엉켜 있어서 조심해서 채취를 해야 됩니다. 돌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최대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. 지금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 있는데 만약에 산행 중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은 내려갈 수 있지만 비가 많이 오지 않는다고 하니까 오늘도 산행을 하겠습니다. 이쁘다. 영지버섯 군락지를 발견했습니다. 상태들이 아주 좋습니다. 그냥 뽑으면 밑에 뿌리 포자까지 뽑아지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곳에서 또 버섯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일부 남겨두고 이렇게 비틀어서 채취하면은 또 이곳에서 영지버섯이 자랍니다. 이것도 영지버섯인데 지금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것도 지금 자라고 있는 상태고 이것도 지금 자라고 있는 상태입니다. 요 위에도 지금 며칠 비를 맞아서 영지버섯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보이는 영지버섯 색깔처럼 짙은 갈색이 영지버섯이 다 성장한 모습입니다. 요거 하나만 가져가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것도 영지버섯입니다. 이렇게 죽은 참나무, 고사목 주변에 보면은 지금처럼 영지버섯이 자랍니다. 이 나무도 죽은 지몇년된것 같습니다. 앞에도 도라지 하나 있네요. 지금 보이는 게 도라지 싹대입니다. 이건 바위 틈이 좁아서 캐기가 무리일 것 같아서 그냥 가겠습니다. 시원하다. 앞에 도라지 꽃이네요. 아직 잘안 보일 겁니다. 여기 있습니다. 이것도 지금 바위가 너무 단단해서 캐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꽃이 이쁘죠? 너 꽃뱀이지? 영상만 찍어 갈게. 저기 앞에도 도라지꽃이네요. 카메라 상으로는 아직 안 보이는데 좀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. 싹대가 제법 굵은 걸 보니까 저건 중대물급 도라지 같습니다. 지금 경사져서 요 위에 나무에 로프 메고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
도라지 있는 데까지 도착했습니다. 지금 꽃망울이 하나, 두 개, 세, 네, 다섯 개짜리 하나 하고, 그리고 지금 꽃망울이 옆에 거는 두 개, 세 개, 싹대도 젓가락 하나 굵기 정도는 됩니다. 일단 안전장치 먼저 해놓고 그리고 채채 보겠습니다. 위쪽에 흙이 많이 덮여있지 않아서 금방 뇌두가 보이네요. 지금 이것도 그렇고 요 밑에 것도 뇌두가 굵은 장생도라지 같습니다. 도라지 두 뿌리 다 장생도라지입니다. 지금 다른 뿌리하고 엉켜 있어서 잘못하면 옆에 뿌리를 당기다가 도라지 뿌리도 함께 끊어질 수가 있어서 최대한 집중해서 조심해서 채취를 해야 됩니다. 지금 뿌리 끝에가 돌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최대한 한번 살려보겠습니다. 장생도라지 두 뿌리 채취했습니다. 지금 싹대 길이도 40, 60, 70, 80, 90, 100, 110, 120cm. 싹대 길이가 120cm 정도 되고, 그리고 도라지 길이도 120cm 정도 두 뿌리 다 길이는 비슷합니다. 돌틈 요 사이에 깊이 들어갔던 부분 요 끝에 다 캐지를 못했는데 거의 조그만 잔뿌리 정도인데 지금 한 99% 다 채취한 도라지 모습입니다. 두 개 다 장생도라지입니다. 절벽 높이는 지금 로프 묶은 데부터 따지면은 한 여기까지가 한 10m 정도 되고 여기서 저 아래까지 10m 되니까 한 20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. 이제 도라지 정리하고 또 이동하겠습니다. 그리고 로프 위쪽을 보니까 요 위에도 도라지 싹대 하나가 보이네요. 위에서는 안 보였는데 밑에 내려오니까 보입니다. 이건 그냥 놔두고 가겠습니다. 이 도라지도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도라지도 젓가락 굵기하고 똑같습니다.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. 뇌두 길이에 비해서 몸통은 얼마 안 큰 것 같습니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뇌두 길입니다. 그만 하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다음에
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싹대 6개짜리 장생도라지 같고 160cm 정도 됩니다. 이건 아주 대물 같습니다.